주말 등장. 흔히 영화 평론가들의 평점을 보면 대부분 5점 만점에 3점이나 10점 만점에 5점을 주는 등 평점을 굉장히 짜게 주는 편이란 말이야. 기왕 줄 거 배민 리뷰 마냥 맨날 별 만점 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낮게 주는 걸까? 우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대중이 보지 못하는 영화의 부족한 점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낮은 별점에 비판을 섞은 평론은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단 말이야.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바우 마이스터는 인간이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의 강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주의를 잘 뺏을 수 있다는 부정 편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. 평론가가 평론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선 자신이 남긴 평론이 최대한 많은 사람의 눈에 띄어야 하고 어떤 인상적인 느낌을 남겨야 하는데 이럴 땐 긍정적인 평론보다 부정적인 평론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. 또 대중의 평점과 평론가의 평점은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대중은 캐스팅이 별로고 스토리가 좋았다면 볼만한 영화였다고 좋은 평점을 남길 수 있지만 평론가가 말하는 건 그 영화의 객관적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낀 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지. 그래서 전문가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 이상,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을 받으면 웬만해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. 이렇게 생긴 또 다른 현상은 진짜 대차게 망한 영화는 오히려 한 줄평이나 평론 보는 재미로 바이럴